네, 유지 선생님께서 예. 비비가 얼마 전에 TV에서 SM 엔터테인먼트에 갔다가 엑소 찬열 씨 컵케이크를 선택하는 장면을 봤는데요. 늘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땐 또 수줍어하는 게 완전 소녀 같더라고요. 비비는 외모적으로 어떤 연예인이 이상형인가요? 그래, 비비는 굉장히 당차고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. 아우라가 있는데 네. 이런 거 보면 또 굉장히 수줍어하고 소녀예요. 그쵸? 뭐 영락 없는 뭐 22살의 네. 소녀인데 네. 그, 비비는 본인의 외모나 이런 스타일이 꽤 마음에 들죠? 저 자신이요? 예예. 예. 저 자신의 외모가 아, 이상형. 예, 예. 예, 아니 아니 들지 않아요?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? 네, 마음에 드는 편인 예, 것 같아요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예, 꽤 어울리고 예. 그런데 또 어떤 연예인이 또 이렇게 보면 아 좋아 보이고 어 참 뭐 꼭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예. 얼굴을 뵈는 거는 그분을 되게 직접 알고 저 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약간 참 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좀 재밌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양세형님이 진짜 이상형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양세형님이 진짜 이상형이에요. 어떤 면이? 재밌고 그리고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맞아요. 또 꽤 어른스러운 면이 있고 네, 집안일도 막 하시는 걸 맞아, 보니까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. 저도 양세형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왜 막 요리도 잘하고 동생한테 하는 것도 꽤 어른스럽고 그리고 얼굴도 엄청 귀엽게 예, 직접 보면 또 굉장히 귀여운 면이 있고 또 선배 잘 챙기는 것도 있고 제가 진짜 좋아요. 오, 그렇구나. 취향이 비슷하시네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그 사람을 알아야 뭐가 나오는 거야. 그렇죠? 카더가든 너무 좋죠. 아니 카더가든 씨도 한번 이상형을 카더가든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? 아, 제 이상형이요? 저는 이제 한동안은 글쎄요. 모모랜드에 이제 좀 빠져지면서 너무 확고하잖아. 네. 아, 근데 최근에 정확히 어떤 사람이 있구나. 저를 좀 흔들었던 분이 예. 원래 아이즈원의 최예나 씨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흔들렸다가 예. 다시 모모랜드로 갔어요. 어. 최근에 또 우주소녀. 예, 우주소녀 지금 우주소녀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. 예. 저도 좀 실제로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시간 중에 가장 진지하게 대답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확고하게 우주소녀의 누구요? 하나 눈이 반짝 빛났어요. 예, 보나 씨라고 계십니다. 아, 아주 예. 아주 예.